어머, 여보! 조심. 아니, 아우,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? 아니, 저 안방에 어디? 어머, 미안해. 아, 여기. 아우, 정말 인간이 진짜. 우리 물 마실까? 고마워. 정말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떡이 된 거야? 주책 바가지 같이 진짜. 어? 뭐야? 여보, 나는 호텔 이런 거 원하지 않아. 이렇게 떡이 되도록 마시지 말고 내 마음이나 좀 들여다봐줘. 다정한 것 같으면서도 무심하고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. 아유, 미워서 내가 내일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해장국 끓여준다. 도대체 술을 뭐 얼마나 마셨길래 저렇게 떡이 된 거야? 장인어른이랑 두 분이서 나를 시험해 보려고 부르신 것 같아. 시험? 무슨 시험? 사위 테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유, 뭐 그 술 질탕 먹여가지고 진심 알아보는 뭐 그런 거? 네. 아유, 야, 그거는 우리 그이 내가 우리 집에 처음 내려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써먹던 건데 그걸 지금 이 모던한 시대에 써먹는단 말이야? 그뿐만이 아니야. 거기다가 만두 속에다가 고추냉이를 듬뿍 넣으신 거야? 아우, 너 그걸 먹었어? 꾹 참고 씹으면서 생각했지. 이걸 뱉어야 점수를 딸지, 삼켜야 점수를 딸지. 삼키라고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? 삼키면 미련한 놈 되고, 뱉으면 사리 판단 분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. 아유, 참네. 그래서 너 어떻게 했는데? 전요, 화장실 뛰어가서 뱉었는데 현우 씨는 삼켰어요. 미련한 놈 되더라도 남자답게 꾹 참고 삼켰지. 그래야 점수를 더 줄 것 같았거든. 참네. 그래, 맞다. 그래서 또 다른 테스트는 뭐 했어? 고스톱도 했어요. 두 분이서 화투를 주고받으면서 나를 속이시는 거야. 아빠가 속였어요? 아유, 둘이서 아예 작정을 했구만. 정신 바짝 차리고 왜 다 따버렸지. 그랬더니 장인으로 성질이 나오더라니까. 야, 완전히 테스트 당했네. 그러고 나서 팔씨름 했는데, 야, 장인어른 팔씨름은 정말 세시더라. 옛날에 소영이 아빠가 우리 처음 봤을 때 시골 모슴 스타일이라고 그랬어. 그래서 네가 쳤어?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장인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야. 그래서 져준 거예요? 아니야, 내가 진 거야. 아유, 장인어른 나이에 맞춰서 아주 예스럽게 잘 놀았네. 아무튼 재밌게 놀았어. 가야겠어요.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그래, 가. 고마워. 안 나갈게. 다음에 또 들릴게. 그래, 또 와. 가.